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태나시아 댓글뉴스 황영진입니다. 골목식당 팟칼국수집 사장님 백종원보다 어머니 레시피? 지난 5일 방영된 SBS 예능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는 홍제동 문화촌 골목의 마지막 이야기가 공개되었는데요. 팟칼국수집은요 끝까지 기존 방식을 고수하며 백종원을 답답하게 했습니다. 백종원은 확실히 쓴맛이 잡혀서 맛있어지긴 했지만 팥맛이 부족해 손님에게 아쉬운 평가를 받을 것 같다. 3개월 안에 다시 돌아갈 확률이 80%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여기 사장님은 돌아가지 않으면 뭐 해줄 거냐라고 반박하면서 백종원을 당황하게 했는데요.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백 대표님도 포기한 듯 사장님 너무 안타깝네요. 좋은 기회인데 대차게 거둬차신 것 같아요. 방송만 타면 장사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백종원이 어떤 말을 해도 표정 변화가 1도 없다. 어머니 솔루션을 믿는 분이 왜 자꾸 백종원한테 레시피 달라고 하냐? 팥칼국수집 사장님 팥죽이 맛이 없다는데 왜 자꾸 친정어머니 비법을 쓰려고 하는지. 남편도 얼마나 답답하면 옆에서 그럴까? 감자탕 7,000원인데 팥 옹심이 8,000원 말이 되냐? 평택떡볶이집 아줌마 칭찬해주고 싶다.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고 잘못된 건 바로 수긍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에 같이 슬퍼짐 이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골목식당이 준 솔루션 끝까지 지켜야죠. 다시 돌아가는 가게는 없어요 라고 아이디 이대백반집님께서 주셨습니다.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팥칼국수집 사장님 보면서 전래동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백홍지와 팥집 아줌마. 지금까지 태나시아 댓글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